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아이, 우리 다육맘들이라면, 거의 다, 하나씩은 다 기르고 있는 마디바라는 아이예요. 제가 물을 한동안 굶겼더니, 이렇게 굉장히 프릴이 많이 잡혔어요. 옆분에서 분이 넘쳐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넘쳐나는 분에서, 탈출시켜 주려고. 마음 먹고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났었습니다. 아래쪽으로 하엽도 많이 지고 제가 물도 많이 굶기고 해서 위에는 너무 싱싱하죠. 그것도 분갈이 해줄 때가 얘도 지났지만 제가 못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해서 분갈이 해서 조금 시원한 집으로 옮겨주려고 하는데 얘가 큰 애들은 엄청 크더라고요. 얘도 작은 애가 아니지만은 제가 집에서는 최대한 작게 키우려고 지금 분을 안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꽉 찼어요. 여기 보세요. 뿌리가 밑에 이만큼 뿌리가 이런 뿌리들이 깊이 들어갔네요. 워낙 제가 흙을 보시면 알겠지만 흙을 박하게 써요. 상토 성분이 없게. 상토 성분들은 여기 다 붙어 있네요. 뿌리에. 뭐다 완전히 저기죠 모래처럼 보이죠. 바싹바싹 먼지가 납니다. 푸석푸석합니다 아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요즘 제가 제일 이거 좀 보세요. 얘가 이렇게 제가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크죠? 이렇게 커도 얘들이 자구를 잘안 달아줘요. 독불장구, 독불장구. 이 꽂이는 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아직 이런 생생한 잎을 떼서 이 꽂이는 잘안 하거든요. 뭐, 있는 애들이나 잘 키우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자고 달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뿌리에도 보면. 아니면 이 정도 묵으면 자고 하나쯤은 달아줄 만 하거든요. 근데 달 생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못 살게 굴어서 그런가 봐요. 작은 분에서 가둬가지고. 뿌리가 길기만 길지 풍성하진 않아요. 제가 얘도 잘 풀었다, 잘 뒤집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아래 잎들은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 잔뿌리들은 잘라버리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뭉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예쁘죠, 굉장히. 예뻐요. 손이 이 정도로 들릴 만큼. 제가 또, 마땅한 분이 없어요. 근데 이 분이 그냥 제가 깨어진 아이를 제가 붙였어요. 여러분. 딱풀로 붙였어요. 목공용풀.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지금 깨진 자국이 여기 있어요. 여기 깨진 자국이 있어요. 여기가 붙인 자국, 여기 깨진 자국이에요. 또잘 표시가 안 나요. 지금 이렇게 해도 아주 단단해요. 그냥 그리고 잘 쓰고 있어요. 사이즈도 크고 해서 안 쓰고 밀어놨던 거 얘가 마땅히 들어갈 집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밑에 배수층을 충분히 깔았어요. 이런 굵은 난석도 넣고요. 얘는 더 키우지 않으려고 그냥 다져질 만큼 다져진 아이라 얘는 그냥 거칠은 마사토 많이 섞인 포동이네 흙. 진짜 거칠어 보이죠? 보기도 여기다 그냥 심을 거예요. 다른 상토 섞지 않고요.
너무 야박한가요? 너무 야박하면 여기 뿌리 부분 닿는 쪽만 상토 이렇게 한 꼬집 넣어줄게요. 너무 야박한 개모마미 돼가지고 살살 뿌리 닿는 부분만 뿌리 잘 내리게. 여름에는 이런 거 안 좋아요. 여름에는 뿌리가 뭐 습해가지고 썩어 내리거나 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 분갈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거의 꽉 찰 것 같아요. 이런 거 분갈이 할 때는 이런 꼬지 같은 거 집에 쓰고 남은 거나 아니면은 주워 오던 거나 이렇게 받쳐주고. 콩시리님이 이런 거 잘해요. 일반 창들은 그냥 쭉쭉 그냥 심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런 프릴이 있거나 하면 조금 신경이 쓰여요. 이파리가 뭐 바닥으로 들어가거나 그럴까봐. 그래서 이렇게 받쳐놓고 하면은 옆으로 그냥 흙만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게 마감토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흙이 거칠어 가지고. 이것이 까탈스러워요. 이파리가 이렇게 바닥 쪽으로 향해 있어 가지고. 일반 창들은 보통 위쪽으로 얼굴을 들고 있잖아요. 얘들은 프릴이 아래쪽으로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쉬운 분갈이가 아니에요. 창들은 얼굴 하나만 딱 놔주면 되는데, 얘들은 조금 까탈스러운 분갈이에 속해요. 그래도 생각보다 뿌리 정리하고 하기가 시간이 오래 안 걸려서 그냥 너무 바닥으로 얘들 뿌리가 너무 데일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요. 안쪽으로 살살 밀어 넣어 줄게요, 흙을. 뿌리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거나 하면 애들이 뿌리 활착하는데 힘들겠죠. 여기 안쪽까지 창 분갈이 할 때도 그래요. 아, 저기 안쪽까지 흙이 잘 들어가도록 밀어 넣어줘야 돼요. 됐어요. 뿌리가 눌리도록 마감마 사토를 조금만 써볼게요. 마감마 사토 이거 다 쓸 때까지 궁시렁거릴 것 같아요. 색깔이 안 이쁘다고. 그래도 어떻게 써야죠. 마감토로 쓰기에는 색깔이 조금 탁해요.
섞어 쓰기는 괜찮은데. 이렇게 잘 됐죠? 조금 시원해 보이죠? 그 좁은 집에보다는. 그래도 얘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입장이. 여기 잘 밀어넣어주고요. 얘를 당분간 이게 꼬지를 이렇게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데이지 않도록. 입장이 아래로 향해져 있어가지고. 예, 얘는 좀 인물이 나나요? 좀 분갈이 해줬더니.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 분이 제가 이제 도자기 분에 옮기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버티고 있었는데 더 이상 버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뿌리도 보셨지만. 예, 이걸 넣어서 마디바 새 집 지어줬습니다. 또 건강하게 예쁘게 이제 다져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